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존장 심동보입니다. 이번 주는 서해 수호용사 추모 기간이자 국방부가 정한 안보 결의 주간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6회 천안함 피격, 제6회 서해 수호의 날이자 천안함 피격 11주년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임전태세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키다 장렬히 사난 서해 수호용사 55명의 맹복을 빌면서 그동안 모진 슬픔과 온갖 고초를 굳건히 이겨내신 살아있는 전우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높은 경의와 함께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어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국군 통수권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막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연예인과 함정 헬기 사일 이벤트까지 벌인 함상쇼의 기념사에서 김태년 집권당 원내대표가 꾸벅꾸벅 조는 가운데 이틀 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고 발사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잘 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망언으로 국민들과 한 맺힌 생존 전후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무슨 대화입니까?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 않습니다. 그 고요한 쩝쩝거리는 소리는 말이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아니, 방어에 충분한 미사일 능력을 구비해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성주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기지를 시대의 볼모가 된 채 4년이 지나도록 방치하여 창피스럽게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항의를 받았습니까?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우리 국민을 직겨냥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숨긴 것입니까? 잠수리 357일증과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여 해군 해병대 용사 55명의 목숨을 앗아간 만행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고장관이 해고록에서 말했던 대로 정말 조현병 환자 아닙니까? 대통령 재임 내내 거짓 평화탈익의 비핵화 사기국으로 국민을 속이고 북한 정권에 아부만 하더니 끝까지 거짓 노름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군 통수권자로서 억울하게 희생된 국군 장병들의 한을 풀기 위해 문재인 당신이 한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4.15 총선을 작년 앞둔 작년 3월 27일 국립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소유날 행사에 재임종 처음으로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사한 천안함 용사의 고 민팽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가 한 하소연을 잊었습니까? 당시 윤청자 씨는 대통령님 이게 북한 소인가 누구 소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늙은 애 한 좀 풀어주세요. 라고 호소하자 문재인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동안 아니 4년 내내 북한에 항의 한마디 못하고 국민들 걱정만 더 늘어나게 하고도 버젓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막강한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하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북한 정권에 항의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침주범 김영철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초대하여 국빈급으로 극진에 한대하고 국방백서와 장병정신전력 기본급하면서 주적이란 내용까지 없애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묻습니다. 정말 당신들은 누구의 편입니까? 당신들이 평화의 바다라는 서해에서 군함 두 척을 객침시키고 서해 수요용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이라는 반국가 단체의 편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편입니까? 대한민국 편이라면 왜 도발한 북한 정권에 응징보복은커녕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북한 세습독재 노예정권과 북한군에게 당하기만 할 것입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가 다급하니까 잘못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또 어차피 같은 위선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반성 좀 하면 안 됩니까? 새 소용선들과 생존 전우들은 문재인 반역 정권의 따뜻한 보온으로 포장된 위선적 대우가 아니라 타고 있던 군함을 폭침시키고 전우들을 죽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게 설륙하기를 원하는 사실도 모르십니까? 희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답은 면피용 보상과 예우가 아니라 천안함을 폭침시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말한 평화와 번영을 소장시킨 북한군과 정권에 대한 응징과 보복입니다. 최소한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참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북한 정권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들을 과감히 실천하여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끝까지 강력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지금 해군부대 정문에 게시된 표처럼 우리 바다를 넘보는 자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큰 소름에 치면 못합니까? 당장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들을 시행하여 저의 도발을 용서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서해를 지키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산 55 용사들의 한을 갚는 것이요. 그런 쪽으로 재발을 방지하여
문재인 정권의 비극적 운명을 예방하는 기능을 맹심하고 당장 즉각 이행하기 바랍니다. 1단계 북한 정권의 전환한 폭침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약속 강력히 요구하라. 2단계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담금지법 폐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허용 및 지원하라. 3단계 휴전선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가동을 즉각 재개하라. 4단계 시한부 북한 핵폐기 요구 및 공세적 한미연합 기동훈련을 재개하라. 5단계 북한의 도발로 사문화된 9.19 남북정상회담 군사부문 합의서를 완전 폐기하라. 6단계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전면 폐기하라. 7단계 천안함 폭침 북한 잠수정을 객침시키라. 8단계 전환함 폭신 잠수함 발진기지인 북한 비파고 잠수함 기지를 무력화하라. 9단계 북한 핵시설 정밀 타격 및 북한 핵미사일을 완전 제거하라. 10단계 북한의 전략적 중심인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을 와해시키고 세습독재 노예정권을 붕괴시키라. 그리하여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룩하라. 2004년 제2전투전단장으로서 두 개의 전투고를 제정하여 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야 모든 함정에 항교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일전이 있다라는 그와 전후가 사소한 NLL 우리가 지킨다. 이 고는 현재도 해군 이함대 수호소관의 정면 입구에 게시되어 변함없이 굳건한 필승의 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전우들은 가셨지만 새 소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국민의 애국심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조국의 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 소용사들이여, 조국을 지키는 불멸의 별이 되어 위대한 국민 속에 부디 영면하소서. 감사합니다. 필승.